비행기에서 나오면요 짐을 찾으러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네, 여기가 이제 수속을 하고 아 저쪽이네 저쪽으로 이제 수속하고 저쪽으로 이제 심칸도 사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있어요.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갈 예정인데 이미그레이션 안에서 나오시면 바로 여기 짐 찾는 데가 있고요. 바로 나오셔서 프리드티도 있고 와 담배 내고 술을 살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심카드 파는 데 8불 정도 하네요.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요 여기가 다 심카드 파는데요. 아 몰랐네. 어째가 다 8불 정도 하네요. 아 한국보다 비싸네. 비싼 것 같은데. 네, 이러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. 게이트가 바로 밖에요. 어라이브 게이트. 네. 볼 때리네요, 여기. 삼성 노트 9. 네, 이제 여기서 그랩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짐을 타고 갔는데요. 원래 그랩을 타려고 했는데, 이거 그랩 기사가 호객행위를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뭐, 저 탔습니다. 52만 동인데, 그냥 48만 동. 예, 지금 다낭신을 가고 있고요. 공항에서 그 비케 해변이 있는 곳이 한 15분 정도. 예. 늦으면 15분, 빠르면 한 10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와, 다낭을 봤는데 아, 잘 발전돼 있네요. 공항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있네요. 뭐 드래곤 브릿지라고 하는데 아, 기사분이 영어는 잘 못해요. 브릿지라는 데 왔는데 라는 곳이네요. 예. 아 여기서 저 야 호텔이 있고 이게 호텔 거리구나. 아 네, 이제 저 차를 타고 갔는데 예, 저희가 니케 쪽에 왔고요. 50만 동 준 것 같은데 이거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버스 이게 싼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. 이거 나 좀 알아봐야겠어요.